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최영일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징계안이 올라가 있는 게 4명인 거죠? 4명입니다. 징계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 무소속 3명, 지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1명인데요. 윤미향 의원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비례대표로 제명이 돼서 무소속이 됐죠. 지금 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잖아요.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역시 탈당을 했고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 막대한 이제 해를 끼친 배임행령 혐의도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비상장 주식을 제대로 처분하지 않았다. 백지 신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해충돌 때문에. 박덕흠 의원은 가족회사에 이거 뭔가 일을 몰아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걸린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에 이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때 심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 대목입니다. 네 명 모두 본회의에서 지금 곽상도 의원 사퇴 가결됐고요. 바로 이어서 윤리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윤리특위 가동 소식 자체를 아주 오랜만에 들은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네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개석상에서 경고를 당하는 거고요. 약한 거죠. 두 번째로는 공개석상에서 사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입니다. 뭐 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수당이라든가 특별활동비, 활동비들을 2분의 1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학 및 감봉, 회사로 치면 마지막은 제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흔히 여야 서로 상대방을 네. 향해서 윤리특위 제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제소돼서 처리된 사례가 많지 않죠? 사실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13대 국회 때 이 윤리특별위, 윤리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발족이 됐는데요. 문제는 2018년에는 이게 비상설기구로 바뀌면서 특위가 됩니다. 윤리위가 구성돼 있지 않았던 시기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징계하겠다 그래도 올릴 윤리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3대 국회 이후 지금 쭉 보면 20대 국회만 보죠. 47건이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폐기돼버리거나 아니면 철회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화면을 봐도 네. 임기 만료 폐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임기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무슨 일이 있었지 보면 주로 이제 망언이라든가 이 세월호 유가족이라든가 5.18 또 유가족에게 정말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제 막말을 해서 서로 당끼리 싸우다가 윤리위 제소가 이루어지는데 다 그냥 넘어갔어요. 임기 다 채웠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처리된 게 언제냐 보면은 18대 국회죠. 강용석 의원이 당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위에 회부되는데 이때 윤리위는 제명을 결정했어요. 근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됩니다. 제명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다시 한 단계 낮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이게 올라가서 이게 가결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결되고 낮춰서 가결된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이럴 때 보면 국회의원들의 동료에는 여야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제명안이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돼도 네. 의원직을 사퇴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심학봉 의원의 경우인데요. 성폭력 혐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명 결의가 돼서 본회의에서 제명 처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서 이 경우도 처리가 안 된 사례예요. 근데 보시면 보통 일반 직장이나 공기관에서 어떤 이제 징계위에 회부가 됐는데 사표를 냈다. 수리 안 해줍니다. 징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표 처리 해주고 자진 사퇴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징계위 회부돼 있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사퇴해버리니까 나가세요. 그냥 고의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징계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의 기록은 남지 않았고 자진 사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좀 일반적인 직장보다도 국회의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약한 거 아니냐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도 네. 없고. 그리고 국민 소환을 만들자는 얘기는 정말 총선 때마다 여야 많은 의원들이 이걸 정말 공약으로 걸거든요. 근데 아직 국민 소환지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판사 탄핵도 지금 안 되는 걸 봤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파면도 본 국민들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은 정말 파면되질 않아요. 이 어떤 그 철밥통이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스스로도 알고 있고 늘 특권 내려놓기 이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 소환 적용해야 한다 얘기는 하지만 뭐 다 이제 국회가 성회되고 나서 임기를 다 채운단 말이죠. 요번 국회가 특이하게 사퇴가 많은데
징계 사퇴가 아니라 이제 오늘까지 보시지만 자진 사퇴입니다. 이낙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해서 이제 대권 도전 사퇴 이런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징계를 당하거나 국민 소환이 되는 사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국회의원 스스로도 국민의 눈, 양심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공기관이나 기업 정도의 징계는 나와야 국민의 비판을 또 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징계 대상이 될 만한 직원이 사표를 내도 일단 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데 네. 여기는 오히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12명이거든요. 지금 위원장이 김진표 의원이고요. 지금 여당 의원 5명, 야당 의원 7명인데 여기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 국민의힘 의원 6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또 밀고 당기는 거예요. 무소속이지만 다 자당 소속의 의원이었던 또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방어도 하고 또 이제 높은 징계 수위를 좀 낮추기 위한 이 조절, 딜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징계위원회는 통상 절반 이상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 동료들이 심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도 여기에 올라올 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깎아주기, 낮추기 그러한 협상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징계위원회는 첫 번째로는 13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상설기구로 해야 되고요. 윤리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 일이 터질지 누가 합니까? 상설화하라,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들을 다수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대로 징계해야겠죠. 네. 지금 저희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징계 사유들 있죠. 네.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안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네. 개별 사안마다 다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특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액수도 크고요. 네. 본인이 또 경영했던 회사인데 가족회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금액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황이고 본인이 이제 피감기관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당시만 해도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절반만 돼 있었고 입법이 나머지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에 통과되게 돼서 완결이 됐습니다. 네, 국회의 논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